목소리가 들어가면은 좋은 곡이 될 것 같아요. 틀을 잡은 작은 틀을 잡은 해볼까요? For your waiting! 화이팅! P-A-U-L-K-R-M 네 작은 남자의 그 버린 몸을 맡긴 채 틀을 잡은 모습 어색하기만 해. 오, 와 목소리 개좋다. 목소리가 굳고요. 무거운 페달을 밟아 둘이 목소리가 너무 사기야. 내가 해낼 수 있을까. 어 됐다. 어 되게 저 화면 되게 동아리 회장이 대학 동아리 막 회장 같은. 우리 맘엔 됐던 날 두려운 100% 민성아. 네? 그냥 너가 다 부르고 나오면 안 돼? 노래 참 잘한다. 어. 어떻게 이렇게 하지? 아 이거 개미쳤다. 오! 무지성 창법 준비되셨나요? 네! Have my thoughts inside, lock my feelings. Took a sip, drinking with a fear in head. 확 좋아지네 노래가. Now even if I can't find over my familiar miles, I'm so far from wherever. 영업 종료됐습니다. 나오세요. 아니 여기 영업 종료됐습니다. 나오세요. 야. 뭔가 각 나온다. 선물 같기도 하고 그 인스트가 약간 그렇지. 밝은데 희망적인데 깨끗한 가사 새로. 그리고 동현이가 그 랩할 구간을 정해주면 좋지. 그렇죠. 지금 이 2절의 바이브 있잖아요. 2절에서 나오는 이 기운을 너무 늦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. 이게 조금 더 뭐가 빨리 나아주면 좋겠어요. 그 기분을 일찍 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. 1절에서 기분이 딱 나야 된다. 전주 한번 가도 될 것 같은데. 그래서 이제 그지? 브릿지에서 만약 전주하면 여기서 한 키 높아지나? 뭐 반 키가 적당하지 않을까? 한음이면 반음 네 개 올라가는 건데. 너 후렴구 지금도 안 높지? 여기서 반 키 높여? 그러니까 온음을 올리자는 거예요. 어. 원곡에서. 어. 나는 괜찮은데 애들이 괜찮나? 좋아요. 저도 상관없어요. 높잖아. 저도 상관없어요. 혹시 여기서 반 키만 더 높여볼 수 있을까요? 전 괜찮습니다. 반 키 올려도 좋습니다. 그리고 A 아이디어 약간 금관악기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. 그래도 좋아. 그러니까 더 기분이 사니까. 솔로 라인 느낌처럼 좋겠다. 들어가면은 어? A의 인트로 부분에도 솔로 느낌 살짝 나와도 빠밤빰빠밤 이런 거. A의 시작을 형은 브라스로 하자는 말이잖아. 어 이렇게 뭐 이런. 지금 우리의 의견을 정리하자면 2절에서의 기분이 1절부터는 났으면 좋겠다. 1절 사비부터? 그렇게 된다면 2절에서는 더 어쨌든 기분이 더 나야겠죠? 막사비는 더 그래야 될 거고 브릿지에서 마지막 후렴으로 넘어갈 때 전조가 되면 어떻겠느냐. 되게 전형적인 건 브릿지 끝나고 바로 이거겠죠? 아무튼 간에 전조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. 다시 하겠습니다. 아, 왜 이게 틀면 안 되지? 다시 한번 해볼게요. 흘러서 넘쳐 흘러. 오, 좋아. 멋있는데? 다른 우리 가만 나 아물지 않던 반전도 반전이 널 기다려. 이걸로 원탑해요. 짠! 아,
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아쉬워요. 나에게 일주일만 더 줬으면. 아니, 나에게 한 4일만 더 줬으면 좋겠다. 더 하고 싶다, 진짜 그 생각이. 다 같이 더 맞춰보고 싶다. 아, 오고야 말았구나, 이 시간이. 좀 아쉬운 점은 많기는 한데 뿌듯하다. 노래가 좋다. 빨리 들었으면 좋겠다. 진행해볼까요? 네. 여기 작곡가님들이신 거죠?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네요. 오랜만에. 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단 거 이거 반키 올린 걸로 할 거야? 안 올린 걸로 할 거야? 그러게. 나는 올리면 좋긴 한데. 아, 너는 올리면 좋겠지. 어, 그렇지. 나는 올리면 좋지. 그럼 반키 낮은 걸로 할까요? 나도 근데 전체적으로 반키 높인 게 좋았던 것 같아요. 느낌이 뭔가 느낌이 그럼 반키 높은 걸로 해볼까? 좋아요. 현상이는 어때? 현상이는 어때? 다 거죠? 벌스여서 저는 올리든 낮추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. 그래? 네. 불러보면서 또 바꿀 수도 있으니까 파트를. 아, 지금 괜찮으세요? 네. 나 살 뺄 거야. 그래서 저 콘서트 할 때 복근 공개할 거예요. 22일에 공개 먼저 하면 안 될까? 성공개를. 22일에? 상태 보고. 티셔츠 안 입고 와이만 입을 거야. 아니 크롭티 크롭티. 어 끔찍. 어 안돼 안돼. 그건 내 정체성의 문제가 생길 것 같아. 언더부 어때 언더부? 이른 아침에 생각하며 커피 한 잔을 준비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한번 벌써부터 한번 가이드 들으면서 가볼까요? 네. 이른 아침에 눈이 떠지지 않을 때 생각하며 커피 한 잔을 준비해. 이 리버브 좀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? 저 형은 목소리가 진짜 아침에 눈이 떠지지 않을 때 생각하며 커피 한 잔을 준비해. 저희 널 생각한 병을 한번 찍는데 네. 생 밴딩 좀만 살려서 받아볼게요. 생각하 이렇게요? 네 그런 느낌. 생각하며 여기만 그러면 그 P 네. 발음 좀만 더 살려서 한 번만 다시 갈까요? P요? 네, 약간 F로 좀만 더 발음하면 아 커피로 어 네 살짝 커피 한 잔을 준비해. 하나 더 할게요. 커피 한 잔을 준비해. 뭔가 민망해요. 누가 이렇게 녹음하는 거를 본 적도 없고 또 내가 남이 녹음하는 걸 본 일도 많지 않아가지고 그런 건 사실 재밌기도 했고 신기하기도 하고 생각하며 커피 한 잔을 준비해. 오 좋은데요? 이렇게 한번 쭉 들어볼게요. 네. 커피 한 잔을 이른 아침에 쿨형 벌스 너무 좋아요. 형만큼 안정적이고 호감이게 음악을 느끼게 하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. 넘어갈게요. 그럼 저 뒤에 이거 거기만 테나 드세요. 네네. 애드립 가볼게요. 네. 너의 이름이 참 달다. 이렇게 몇 개 해볼게요. 네. 너무 좋아요? 이걸로 할까?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? 나도 되죠? 네. Let's go 현상. 우린 딴 게 필요해. 대충 고
대충 고르던 옷을 대충 고르던 옷을 좀 더 뒤적거릴 때 와. I just know 사랑에 빠진 걸 느껴 느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? 나 사랑에 빠진 거는 느껴 박자를 엄청 이렇게 타는 쪼개서 타는 이런 노래였는데 대충 고르던 다시 할게요 대충 고르던 옷을 좋아 다시 할게요 그런 노래를 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형들이 디렉팅을 해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현상아 네 박자 타느라 이제 끊어서 부르잖아 네 그거를 좀 그냥 이어서 부르는 게 훨씬 자연스러울 것 아, 같아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대충 고르던 옷을 차라리 이 정도만 이어서 불러주면 아, 좋을 것 같아 너가 자연스러운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알겠습니다 형들이 이제 이렇게 불러라 이렇게 불러라 코칭 해주셨는데 그게 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대충 고르던 옷을 좀 더 뒤적거릴 때 I just know 사랑에 빠졌어 좋아, 어 근데 지금 느낌 아까보다 훨씬 괜찮은 것 같아 가사 혹시 보면은 사랑에 빠진 걸까 한번 해봐도 될까요? 어? 사랑에 빠진 네. 걸까 어 좋다, 오, 좋다. 대충 고르던 옷을 어쨌든 이니까 약간 너무 또 늘어지나 싶긴 한데 어떤가요? 어 이게 비트에 맞춰서 끊으면은 네. 이게 더 끊어지게 들려가지고 아 그럼 최대한 있는다고 생각하고 지금 완전 여기선 좀 자연스럽게 잘 들려 알겠습니다 대충 고르던 옷을 좀 더 뒤적거릴 때 I just know 아, 느낌 좋은데요? 아 좀 약간 더 대충 부르는 오, 아, 오, 좋아 아, 알겠습니다 좋아. 네. I just know 사랑에 빠진 걸까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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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럼 제가 한번 들어가볼게요 네. 기라성 같은 가수들 앞에서 노래를 해야 되더니 어, 녹음실에서 항상 좀 이렇게 외롭게 녹음을 했었는데 너의 이름이 참 달다 파트를 나눠서 녹음을 해보니까 재밌었고 사실 고막소년단 하면서 가장 기대했던 순간이기도 했어서 아, 난 폴킴이랑 우우가 너무 좋은데? 아,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재밌었습니다 그 다의 끄듬이 좀 짧진 않나요? 아, 좀 좋은데? 지금 근데 너무 달콤하긴 해 지금 너의 이름이 참 달다 이거 너무 좋은데요? 어, 너무 좋은데요? 아주 달콤한 개 좋았다 좋아요 되게 좋아요 여러 명이서 하니까 의견도 많고 되게 기운 돋아주는 말도 해주고 그런 거 너무 좋던데요? 다른 어쨌든 아티스트의 녹음 현장을 이제 본 거잖아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그런 노래 듣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고 확실히 각자 소통하는 방식이 다르구나 다양하구나 이런 느낌 가진 것 같아요 너무 배고파 눈에 벌써 아, 나 이 가사가 너무 오그라들어 아 괜찮아요 이겨내요 나는 곰돌이다 이거 우리 그거 뭐냐 쇼케이스 할 때 너 별사탕 들고 하면 안 돼? 네. 별 모양 렌즈 끼자 어 부르는데 눈에 벌써 눈에 벌사탕 네 해보겠습니다 전 좋았어요 전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스럽지 않아서 좋았어요 근데 원래 다른 아이돌 분들도 비하인드 스토리 들어보면 다들 엄청 막 부끄러워하거나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사람이 다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어투가 다르니까 그게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근데 처음이니까 그래서 매력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?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? 오글거렸어요 많이 오글거렸는데 또 그 맛이 있지 않나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
오히려 그렇게 아예 완전 러블리하고 이러는 달달한 걸 너한테 줄게. 우린 고막 남친이야. 아 이거 높겠다니 좋아하지 않을까? 라는 생각도 들었고 좋아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가장 소화하기 힘들었던 노물건이 가서 뭐예요? 두 눈에 별 사탕. 두 눈에 별 사탕. 웃어. 느낌 좋아요. 몇 번 갈게요. 네. 두 눈에 별 사탕. 어, 별 사탕 너무 좋다. 이렇게 감을 올 일이냐고. 네. 그만 아파도 두 눈에 별 사탕. 웃어. 아, 안무 바로 생각났는데. 네 머릿속에 말고 마음속에 머물래. 내가 얼마나 잘하겠니 네가 내게 오면. 어 조용 진짜 기가 막힌다. 파리넬리 아니야 파리넬리? 약간 저 정도면 버튼 누르면 나오는 거 아니야? 믿어봐 한 번만 눈 딱 감고 한 번만 입술아 해봐. 말했잖아 거봐 네 생각만큼 쓰지 않은 나의 사랑은 네 기대보다도 더 달 걸 나란 사람은. 아 어, 좋아. 나란 사람은. 네 다시 해볼게요. 이거 살려주세요. 내 생각만큼 다시 주세요. 기대보다도 더 달 걸 나란 사람은. 오케이 됐다. 아 네, 귀여워. 하나씩 더블링 쌓고 끝낼게요. 빠질라고 계속 먹여 사랑은 먹어도 많지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입술 아해봐. 내 생각만큼 쓰지 않아 나의 사랑. 이런 식으로 쌓는구나 랩은. 다시 할게요. 엄청 대단하잖아요. 네네네. 한 번만 한 번만 아아 내 생각만큼 쓰지 않아 나의 사랑은. 거반은 둘 다 지워주세요. 잘하는 친구구만. 나의 그니까 뚝딱뚝딱 그냥 그 마지막 방금 이것만 다시 해볼게요. 아 진짜 멋있다. 우리 기립박수를 보내줘야겠어. 마트에는 사는 거 진짜 별거 없다. 진짜 잘하면 돼. 야 잘한다. 너무 멋있다. 7분 컷 컷. 근데 왜 이렇게 좋아? 한 번만 한 번만. 이거 언제 만들었어 동현아? 방금 만들었대요. 오늘 만든 거야? 어 근데 이거 랩 가사를 써야겠다 지금. 창의 외 고민을 그냥 멈춰달라지. 이거 전법 생각하네. 여기 와서 와 짱이다 진짜. 너 괜히 천재 컨셉 하려고 사실 일주일 동안 준비했대. 안에 진짜 좋다. 그러니까 진짜 좋네. 나티 같은 경우는 자기 거 잘하면서 자기의 캐릭터도 명확한 자기 색깔도 명확한 자기만의 시도를 많이 하는 친구이기도 하고 하니까. 형 그리고 뒤에 앞에 애들이 형이 좀 채워주시면 안 돼요? 어디를 하라는 거야? 골라 쓰시면 될 것 같은데. 일단 들어가 볼게요. 들려드릴게요. 네. 아 이거 맛있어. 네. 나 너무 부끄러운데. 제가 부르는 화 그 음에 화음 넣어주시면 어때요? 좋아요. 바로 가라고? 네. 요건데 이제 화음이랑 같이 맞춰서. 아 저 이게 좋은데? 이거 맞죠? 맞아요 맞아요. 제가 한 거 맞죠? 네. 다른 분들도 한 분씩 갖죠. 그러니까 뭔가 하나씩 화음 세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네. 창작해요. 이것만 하면 돼요 저? 이거요? 좋은데요? 네. 나와. 현상님. 후 이러면 되나요? 왜 이렇게 귀엽냐? 진짜 너. 아, 백고동 소리. 원테이크. 야, 백고동 소리였어.
전체 그럼 모니터 한번 해볼까요? 일단 한숨 돌렸고 전 좋았어요. 전 재밌다고 생각했어요. 와 진짜 좋다. 원래의 매력이 다 있는데 몰랐던 매력들도 다 들어있는 느낌이 저는 받았거든요. 막상 불러보니 예상했던 대로 꽉 차고 시너지도 있고 예상했던 대로 다 잘 붙고 다 색이 확실히 있다. 야 진짜 좋다. 끊임없이 멜로디를 치는 노래 같거든요, 제가 보기에. 그래서 그게 계속 귀를 자극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. 이거 되게 좀 재밌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일 수도 있겠다. 각각의 팬분들께는 더더욱이 그러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을 크게 했던 것 같아요. 진짜 A곡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를 생각했을 때 1 안으로 떠오르는 주제들과 멜로디와 음악이에요. A곡은 커브고요. 멤버들이 아예 안 했을 법한 어떤 장르의 약간 변화고 느낌이 있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그걸 더 신선하게 받아들이시고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보물찾기 같은 노래입니다. 뭔가 내가 알던 현상인가? 이건 내가 모르던 현상인데? 내가 알던 순간인가? 모르던 순간인데?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보물찾기 하듯이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가는 재미가 있는 곡일 것 같고 전체적으로도 되게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곡이라는 생각이 들고요. 우리 팀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가가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곡이고 고막소년단의 첫 합작이기도 하고 또 서위탐으로 묶어져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노래이다. 형, 걸어갈 우리를 약간 조금 더 힘 이시해도 될 것 같아요. 기계 아니냐고.